Underground Hip Hop Internet TV 8월 둘째 주 JJK Oaken Studio에서 전달드립니다. 너무 덥습니다.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한국 힙합 어떤 음악이 나왔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공연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총합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il Boy, Warm Up. 지난 장마 시즌 때 Lil Boy의 작업실이 완전 침수가 됐었나봐요. 룩삼 인터뷰를 따르자면은 그때 완전히 침수가 됐었던 장비들을 다 건져 올려서 말리고 나서 이 장비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 바로 이 Warm Up이라고 합니다. 싱글인데 되게 곡 구성이 독특합니다. 처음에는 완전 다른 루프로 시작했다가 약간의 브릿지를 거쳐서 본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네요. Lil Boy인데 뭐 랩이야 말할 게 있나요? 당연히 좋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 하지만은 릴보이의 랩은 그 음색이나 발음 자체가 워낙 대중적이다 보니까 조금만 보여주기식 랩을 한다거나 음가가 조금 폭이 넓어지기만 해도 순식간에 대중적인 랩으로 인지되기 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죠. 굉장히 쫀득하고 찰지게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릴보이가 역설적으로 랩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릴보이의 지난 정규 앨범이었던 Meantime이 생각보다 랩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이어 뮤직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랩 모드의 릴보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앨범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랩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다 옐로우 앤 미루 뉴 에라. 저번에도 소개드린 바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조합의 팀인 것 같아요. 튠 없이 무겁게 빵 랩을 던지는 이다 옐로우랑 튠 끼고 멜로디 운영을 주로 하는 뭐 따지고 보면 보컬이라고 볼 수 있는 미루 의 조합입니다. 제 기억으로 저번에 소개드렸던 곡은 굉장히 멜로우한 곡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느린 BPM의 그라이미한 분위기의 트랩 기반 곡이에요. 보컬인 미루도 이번에는 오토튠 랩에 가까운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루라는 아티스트가 보컬이 아니라 그냥 이런 멜로디 운영을 주로 하는 아티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보통 이런 랩과 보컬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좀 상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 벗어난 분위기여서 조금 반전으로 느껴졌습니다. 피처링이 맥데디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 곡 위에 올라간 3명의 아티스트가 음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또 듣는 맛이 재밌네요. 지금까지 이다 옐로우랑 미루의 조합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싱글컷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계속 이어져서 앨범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단발성 싱글 프로젝트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이 두 아티스트가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렇고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행보가 보일지 좀 기대가 되네요. Feel like it's hard, 듣고 자랐고 난 no shit 이만한 출세가 진짜 바닥 출세 더비의 더비 두 곡짜리 맥시 싱글입니다. 자 이제는 언더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많이 쌓은 래퍼라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드럼리스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대주입니다. 이번 싱글 컷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라이미하고 드럼리스한 그런 사운드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곡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 곡인 먼지 가득 쌓인 나의 폐라는 곡은 예상과는 완전 반대로 매우 서정적인 곡이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덥더비 곡 중에 이렇게 부드러운 곡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곡 이건 좀 공연하기 좋은 후렴구를 가진 그런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드럼도 딱딱 때리고 Say my name, bro 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공연 가서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올해 덥더비가 프로듀서 오토미삭과의 합작도 준비되어 있고 마일드비츠님과의 합작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 다 올해 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큰 프로젝트가 많은 아티스트인데 그에 앞서서 이 싱글 컷으로 좀 웜업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울 속 뿌연해 내 얼굴 보이지 않아 멍하니 서있지 굽은 자세 꽂히지 않아 깊이 영잔디, 스카르티의 보이, 예시의 오프라인. 영잔디스는 언제나 랩에서 현실성을 굉장히 강요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만나서 가능하느냐 실제로 했느냐 같은 것들이요. 지난번 랩에서도 뭐 깽인 척 약을 판 척 많이 돈을 버는 척 하는 그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실체가 없는 척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본인의 오프라인에서 이뤄내는 업적들에 대한 자부심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바이럴 타려고 발악 안 해 맨투맨 그게 내 홍보 방식이라는 가사라던가 트랩을 인터넷에서 배운 네가 뭘 가르쳐 라는 그런 스트레이트한 라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벌스가 총 영잔디스까지 해서 세 벌스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벌스는 까르띠에 보이랑 예시라는 래퍼인데 저는 처음 보는 래퍼들이네요. 곡도 그렇고 애티튜드도 그렇고 나머지 래퍼들도 모두 다
일관적으로 trap stance라고 볼 만한 그런 가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곡의 첫 verse인 영잔디스의 랩을 듣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바로 전작인 Go to the Dogs EP도 추천드립니다. Telegram, Instagram, faggot ass bitches, TikTok인 바이럴 털려 지랄하는 맨투맨 그게 내 홍보 방식 I'm out of soul, find a bitch who good at popping 여러분 지난 일요일이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힙합의 생일이었습니다. 8월 11일이요.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1973년 8월 11일 브롱스의 세드윅 에베뉴에서 DJ 쿨 헐크이 연 파티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힙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DJ 쿨 헐크이 시작한 파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의 요소들이 뭉쳐지고 이렇게 놀기 시작하는 문화를 보고 아프리카 밤바타가 힙합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And I could have called it the boyoyoyoy, the go off or any other type of name. I decided to take from the cliché and said no, we call this hip hop.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인터넷의 흐름을 타서 한국에까지 힙합이 전달이 됐죠. 51년 만에 동네 파티 문화에서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까지 이어진 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51번째 생일을 맞이한 힙합을 축하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대 앞에 20년 역사를 가진 Live and Loud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주로 인디 락 밴드 공연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도 많이 거쳐간 그런 역사 깊은 공연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 5일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검증된 아티스트가 아닌 이상에는 힙합 대관은 받지 않겠다고 했네요. 상세하게 어떤 이유로 이런 공지가 나오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래퍼들이 좀 민폐를 끼친 경우가 많았죠. 느낌이 좀 쎄해서 수소문 해보니 바로 전날에 또 아니나 다를까 힙합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섣불리 입을 열 수는 없겠지만은 대중들한테는 몰라도 홍대 앞 인디씬에서만큼은 스스로 입지를 줄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힙합에게 있어서 홍대 앞은 진짜 홈그라운드니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힙합 대관은 받지 않겠다고 한 홍대 앞 공연장은 처음인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공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큰 거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길거리 프리스타일 사이퍼 랩 배틀 이런 거 많이 챙겨주는 거 아시죠? 랩빗 스트릿 랩쉣 콜라보 9월 7일 가자 딜레탕트에서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2013년부터 코로나 시즌만 쏙 빼고 매해 진행해왔던 한국 최대의 랩 배틀입니다. 한국 최대의 랩 배틀과 한국 최대의 힙합 페스티벌이 만났다 이겁니다. 아시죠? 랩빗쇼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 나스가 내한을 하는 그 공연이죠. 이번에 랩빗쇼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멀티 장르로 멀티컬처럴하게 진행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따라서 SRS가 손가락 살짝 얹으면서 좀 더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상금은 100만원입니다. 현재 랩 배틀 중에 이보다 더 센 랩 배틀은 없죠. 9월 7일에 가좌 딜레탕트에서 현장 지원만 받을 거고요. 모이는 인원에 맞춰서 출연에는 룰을 추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이퍼를 통해서 엄선한 멤버들끼리 토너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딱 결승 직전까지만 진행을 할 건데요. 왜냐면은 결승은 무려 랩빗쇼 22일 나스가 내한하는 바로 그 무대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나스가 서는 그 무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힙합에서 제일 큰 무대에서 가장 많은 관객 앞에서 결승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틀 랩 좀 친다? 사이퍼 좀 돌려봤다? 그러면은 꼭 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네요. 슈퍼 루키 챌린지 라운드 1 9월 13일 프리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통의 슈루첼입니다, 여러분. 많은 래퍼들이 거쳐갔죠. 언더그라운드 랩 공연 컴피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대 앞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이벤트죠. 한동안 안 하다가 오랜만에 컴백을 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가보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축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네요. 본격적으로 컴피티션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래퍼든 관객이든 인스타그램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비보이 배틀이 있었죠. 홍텐 선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도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레전드 그 자체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코로나까지 유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여기까지입니다. 페이스!